아, 나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안녕하세요, 물베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운동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접영, 헤드업, 풀동작에, 자이언킥, 탱킥입니다. 물론 팔한번 돌리는 동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킥이 오른쪽에서 끝났다면 리커버리에선 발을 차지 않으니까 바로 마지막 다음 킥은 왼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교차로 반복되어야 하는데, 손이 들어갈 때, 오른발 찼으면 오른발로 끝나야 돼요. 리커버리에선 발을 차지 않고 그대로 왼발을 시작했으면 왼발로 끝나고, 리커버리에선 발을 안 찼다가 오른발로 시작했으면 오른발로 끝나고. 자, 이렇게 교차로 차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발차기는 홀스로 차야지 몸의 밸런스가 맞게 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머리는 헤드업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접영 발차기 차실 때, 두 번째 발차기, 즉, 출수킥을 언제 차야 하는지 많이 고민되고 힘드시잖아요. 지금 연습이 출수킥을 자유자재로 찰수 있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제가 연습할 때 입수킥은 고정으로 변동 없이 글라이딩 시에 손이 입수 시에 차는 걸로 그대로 가져가고, 출수킥을 여유가 없다면, 즉 상체를 띄우기 힘드시다면 출수킥을 앞에서 차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유가 있다면, 즉팔 동작을 밑으로 누르면서 당기는 동작만으로도 상체가 올라올 수 있다면 출수킥을 뒤에서 차시면 됩니다. 근데 접영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신기한 게전 자영 발차기 수도 세거든요. 근데 자영 선수들도 다셀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다 다르게 차야 되니까. 근데 일반 회원분들도 보통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시트킥을 자연스럽게 상급자 이상 아주머니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라고 알려주면 더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헷갈리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원래대로 하면 또 맞게 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손이 들어갈 때 어느 발을 차야 하는지도 알아요. 이건 생각해서가 아니라 몸이 그게 더 빠르다는 거 알고 있는 건데, 그리고 같은 힘으로 수영하는데 더 빠르다면 그건 힘이 더안 드는 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더 적은 힘으로 빠르게 가고 있는 건데, 수영이 본질적으로 저항과의 싸움인데, 싸움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물은 친구니까요. 저항과의 고뇌? 뭐, 친구와의 고뇌? 아무튼 수영을 잘한다는 의미는 물을 더잘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물을 잘 가지고 놀아야지, 혼자 따로, 물 따로, 뭐, 영법은 또 따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영법은 보기에 좋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절대 빠르게 못 가고요. 수영을 그 상태로 계속하면 더 힘들고 느리고 더안 나가요. 이게 수영을 잘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약 날아다닌 새라면 새는 바람과 공기의 저항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잖아요. 수영도 똑같아요. 물의 저항을 많이 받고 그리고 빠르게 갈수 있어야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저항을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는 거고. 예를 들면, 유선형 처음 벽을 차고 시작할 때, 혹은 턴하고 시작할 때, 혹은 글라이딩 자세 때, 그리고 여러 구간에서요. 그리고 물을 당기는 동작이나 차는 동작에서 저항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수영을 잘하는 거겠죠? 왜냐면, 물을 가지고 노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 같은 영법이라도, 물이 담기는 양이 다르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영을 하시다 보면 몸에 물이 계속 붙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그리고 물이 계속 나를 잡거나 내가 계속 차거나 그 하는 반복적인 느낌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그게 원동력이 돼서 물과 더 친해지고 빨라질 거예요. 물과 몸의 대화를 위해서 발을 찰 때도 웬만하면 물과 많이 떨어지지 말고 한두 번은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느끼면서 하는 건 괜찮은데, 물을 누르는 게 힘들다고 공기만 누르면서 물과 친해질 기회를 없애는 게 좋진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얘기해드린 접영 드릴은 반드시 헤드업을 하면서 팔을 당겨야지 느낌이 더잘 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자영 발차기는 웬만하면
무조건 팔한번 돌릴 때 홀수로. 돌릴 때마다 몸의 밸런스가 맞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드릴 이거 잘하면 도움이 너무 되는데, 사실 접영 선수들이 해야 되는 드릴이에요. 접영 선수들도 잘하는 애들이 좀 어떤 느낌인지 알지, 굉장히 왜 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는 드릴입니다. 이 드릴의 목적은 내가 출수킥에, 즉, 두 번째 발차기를 찰때 자유자재로 찰수 있게 만드는 접영 드릴이에요. 접영 하실 때 여유가 없으면 킥을 앞에서, 여유가 없다면 킥을 뒤에서 차세요. 파이팅입니다. 물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